영주시 파크골프협회가 서천과 남원천을 무단 점용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영주시와 협회 측에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골프협회의 무단 점용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권익위는 하천의 체육시설이 법적 적법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고 정규 규격에 맞도록 신규 조성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영주시는 또 다른 무단 점용을 막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입니다.